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모이라. 가시나이입니다. 요즘 다양한 시도를 해보느라 업로드가 뜸한 거 사과드리고요. 메이크업을 못해서 오늘은 목소리로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마침 구독자분의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 겸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개꿀팁이니 꼭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드저니 사용만 하시죠. 이 수많은 생성 사진을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사진을 다운받으려면 4장의 사진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한 다음 업스케일링을 누르고 또 업스케일링 된 사진을 다운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십 장이 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번거롭죠. 또 작은 4장의 사진도 아까우니까 다운받고 싶은데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4장이 한꺼번에 붙어서 다운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드저니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하단의 쇼케이스를 눌러주세요. 최근에 생긴 미드저니 홈피에서 사진을 관리하고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은 보다시피 전장 클럽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에게만 주어지는 기능이고요. 대신 사진 관리는 이곳에서 일반 초보 유저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좌하단에서 디스코드와 같은 이메일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럼 좌상단에 마이 이미지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클릭하시면 짜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디스코드에서 생성한 모든 이미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곳에는 업스케일링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초기 생성된 작은 사이즈 4개의 이미지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측의 필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사진을 분류해주세요. 미드저니 버전별로 또 이미지 형태별로 그리고 업스케일링한 이미지만 모아보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운받아 볼게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한꺼번에 원하는 사진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선택된 사진이 작아지면서 총 8개의 사진이 선택되었는데요. 이렇게 8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 해제하시려면 키보드 좌상단 이스케이프 버튼 눌러주시면 해제가 되고요. 좀 더 정밀하게 사진을 선택하시려면 키보드 좌하단의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고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중간중간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해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쉬프트 키를 안 누르고 클릭하면 또 한 장씩 다운받으셔야 하니까 꼭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체 드래그한 다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필요 없는 사진을 클릭 해제하셔도 되세요.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시면 우상단의 뷰 옵션에서 썸네일을 크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4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다운받아 볼게요. 당연히 한 장의 사진을 다운받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진을 일일이 다운받는 것보단 정말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죠. 수십 장의 사진이라면 다운로드 되는 동안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사진 확인해 볼까요? 압축돼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4장의 사진이 다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때요? 정말 편한 꿀팁이지 않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키보드 좌하단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시면 상단에 선택한 사진마다 별도의 이미지 뷰어 창이 생기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폴더 정리 기능 등은 활성화가 안 되었으니 나중에 이용해 보시고요. 전장 클럽이 아니신 분은 이렇게 대량 다운로드하는 기능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꿀팁은 유튜브 어디에도 없는 가시나이 구독자분들만 아시는 기능이시니 비밀입니다. 다음 강의는 바로 이 화면 짜잔! 음악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궁금해하셨을 이런 플레이리스트 영상 만드는 법 강의가 멤버십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비밀 영상들 훔쳐보시기 바랄게요. 진짜 확실하게 도움되는 영상만 선별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영상 업로드 주기도 늘어나고 구독자와 조회수도 제 기대에 못 미치는데요. 좋아요와 댓글은 이 강의를 지속하는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 1인 건 아시죠?